아니 그 지난 2월이죠 베를린 국제영화제에 한국 시리즈 영화 최초로 초청돼서 다녀오셨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20살 때부터 연기를 시작하고 그냥 앞만 보고 이것만 좋아서 아무 그런 생각도 없이 이것만 하면서 지낸 시간이 엊그제인데 이렇게 유서 깊은 영화제에 이렇게 앉아 있을까 내가 갑자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행복했던 기억이죠 사실은. 이제 저 어떻게 보면 외국 관객분들 앞에서 이제 영화가 이제 상영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내 코믹 연기를 보고 좀 관객들이 해외 관객들이 웃을까? 뭐 이런 또 약간의 또 기대, 뭐 긴장, 뭐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있죠. 근데 그런 것도 있고 왜냐하면 이제 한국 관객들은 이 영화를 알고 있고, 그렇죠. 이 캐릭터들을 많이 사랑하고 기다리는 편이었잖아요. 근데 이 관객들은 이 영화를 알까? 그리고 우리가 하려는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라는 건 이제 순전히 관객의 몫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긴장을 좀 나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웃겼던 게 정석 선배님이 이렇게 첫 이렇게 걸어오거든요. 근데 피식 들면서 이미 무장 빠졌군요. 네, 무장 해제를 다 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마동석 형님 그 오시는 그 장면에서 이렇게 웃으시다고 그때 누구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게 웃긴 장면이 아니에요.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냥 어딜 가는 거예요. 근데 알지. 사람이 그냥 저렇게 걷는 걸 보고 이렇게 웃을 수 있을까? 그리고 나서 그 영화제 관련돼서 이제 많은 팬분들과 미디어, 매체 막 그 영화제에서 이제 마동석이라는 대한민국의 어떤 한 배우를 대하고 여기는 걸 봤을 때 진짜 자랑스럽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동희 씨한테 듣기로는 그 베를린 영화제 현장에서 박재환 씨의 인기가 어마어마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동희 씨한테 박재환 씨 사진을 주면서 사인 요청을 또 진짜요? 했다고 하던데요. 모르겠어요. 도착을 했는데 늦게 도착을 했는데 동희가 밖에 있더라고 그래서 동희야 왔어? 그러니까 형 나 무슨 일 있었는지 알아? 이러더라고요. 무슨 일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인 해주시는 분들이 형 사진 갖고 와서 나한테 사인해달라고 그래서 근데 알고 보니까 감독님한테는 마동석 선배 사인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사인은 받기는 해야 되겠고 일단 급하니까 아무나 그냥 붙잡고 사인해달라 그냥 아니 이게 저 어쨌든 이제 범죄도시 하면은 이제 쇼크는 액션 보는 그 맛도 있지만 마동석 씨와 박지환 씨의 어떤 그 이제 티키타카 케미 요것도 좀 사실 놓쳐서는 안 되는 장면이잖아요. 뭐 어떻습니까? 이제 현장에서 눈빛만 봐도 좀 서로가 어떤 그런 호흡이 좀 맞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맞아요. 이렇게 사실 어떤 씬을 할 건지 알지만 사실은 그대로 하지 않을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눈을 이렇게 시작 전에 보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간지러워요. 계속 그런 거 있으시지 않으세요? 뭔가 뭔가 이 사람이랑 있으면 뭔가 나와도 나오겠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랬을 때 항상 그래서 새로운 장면이 선배님이랑 하면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니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또 못 살게 구네. 시끄럽고 전화하면 빨리 받아. 알았어? 가자. 진짜 이씨. 불렀냐? 아닙니다. 아 우리 저기. 예,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우리 조셉도 갔다 오시고 네네네네. 체육관 그 지금 오픈하신 하셨어요. 예. 네. 제가 동석이 형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전화 한번 해볼까요? 해볼까요? 네, 좋죠 한때 운동하실 것 같은데 그래. 안 받으실 수 있어요. 수민님 운동하고 계세요? 아, 다 했어. 아, 저기 유퀴즈 나와 있습니다. 유퀴즈? 네. 죄송합니다. 선배님 혹시 그 땀 흥건하지 않으시죠? 지금 소리가 들리네. 그럼 선배님 그 영상 통화 한번 괜찮으세요? 영상 통화. 그래 네. 오늘 내가 좀 나 오늘 잘생겼어 괜찮아. 예. 평소보다 또 그래요? 좋으신가 봐요. 우리 저기 형님. 저 유재석입니다. 유재석이에요. 잠깐만 저희는 지금 나오는데 나도 오늘 괜찮네. 여기가 조명이 좋아요. 네 좋아요. 여기 주현 씨도 괜찮고 조명 맞춤에 우리 우리 안녕하세요. 여기 지금 체육관이세요? 잠깐만 조용히 좀 해.
지금 진짜 이제, 예. 운동하고 있다가 예. 조용해 줄래 하니까 다 조용하시네 진짜. 예. 어 지원아 너 유지 유키즈 나갔구나. 네 선배님. 와 너 성공했구나. 네, 선배님 덕분에 성공했습니다. 아니 지금 저기 운동하고 계셨어요? 운동 끝나셨어요? 운동 다 했어요. 운동 아, 다 했고. 예. 오전에 우리 저기 뭐야 선수분들. 아. 네. 아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지금 운동하고 계시네. 아. 예. 여기 아는 얼굴이 있는데 잠깐 보여드려도 될까요? 어? 누군데요? 여기 얘가 운동하러 와가지고. 어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 깜짝이야. 경호야. 어 우리 정경호 씨. 아니 경호 씨가. 아 안녕하세요. 와 재현 형 유튜브에다 유키즈 나갔네. 어 경호야. 형 유키즈 나왔어. 아니 경호 씨도 저기 계시네. 아니 그 해외에서도 관객분들이 마동석 형님 나오시는 장면에서 그냥 웃으셨다는데 그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해외 관객들이 웃으신 거예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이게 그때 우리 베를린. 아, 그때 그 사진이네요. 베를린 가서. 아, 야, 너무 멋지다. 아, 그래서 예. 관객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시고 박지환은 인기가 폭발이에요 거기서. 아, 그래요? 네, 박지환을 뭐 이미 1, 2, 3편들을 보셔가지고 예. 거의 뭐 박지환은 아이돌급이었더라고요. 아, 야. 아니 그 저기 오늘 전체적으로 아까 잘생기셨다고 그랬잖아요. 어 지금 너무 좋으신가? 그러니까. 아 그래서 오늘 얼굴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아니 운동하고 땀 뺐더니 예. 어 잘생긴 줄 알고. 영상 통화를 허락했는데 빨리 끊어야 돼. 아, 아, 우리 저기 지환 씨에게도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어, 저를 비추고 계셔가지고. 네. 네 형. 어 지환아 네. 이렇게 성공해가지고 유퀴즈 나가서 너무 좋다. 네 감사합니다. 기분이 너무 좋고. 네. 근데 지환이보다 조세호가 더 잘 보이는. 아 그러니까 저희 비추고 계셔가지고 형 저는 아, 저기... 조만간에 재석이 형과 복싱장 한번 가겠습니다. 한번 갈게요 형님 인사드리러. 언제든 오세요. 예예 예. 우리 범죄도 싶고 많이 기대해 주시고. 네. 어 세호가 등록한다고 한 지가 좀 됐는데. 야, 제가 지금 뭐 좀 이사 준비하느라고 좀 그랬고요 형님 바로 달려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형님 다음에 한번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아... 형님 연락드리겠습니다. 마동석 형님. 어... 네, 형님 감사합니다.